자, 이번 시간에 이제 양도소득세. 네, 양도소득세. 자, 보세요. 내가 만약에 그죠, 1억 주고 샀다, 1억에 샀다가 오늘 1억 5천에 팔았다. 그 밑에 양도 차익이 얼마죠? 5천. 그죠? 이 5천만에 대한 세금. 요게 세금, 그죠? 양도세다. 그 양도소득세 세율 이거는 조금 복잡습니다. 요 금액에 따라서 다르죠, 그죠? 요 금액이 지금 5천만 원입니다, 그죠? 이 금액이 최하 1,200만 원 기준이 1,200만 원 이하. 요 기준이 또 4,600만 원 이하. 1,200만 원 초과입니다. 여기 또 8,800만 원 이하. 8,800만 원 초과하고 1억 5천만 원 이하. 그리고 또 3억 이하. 그리고 또 5억 이하. 5억 초과. 이렇게 7단계로 되어 있다. 1,200만 원 이하는 세금이 6%입니다. 6%. 6%. 요게 4,600만 원 이하. 1,200만 원 초과하고 4,600만 원 이하는 15%. 요거 초과하고 요거 이하. 요거는 또 24%. 요거는 35%. 38%. 40%. 그리고 42%. 모두 단계가 7단계 되어 있다. 그죠? 3, 4, 5, 6, 7. 그게 7단계라 하면 7단계. 세율이 전혀 커지죠. 그죠? 이걸 우리는 누진. 세율이, 요 금액이 커지면 세율이 커진다. 이걸 누진세율이라 한다. 누진. 몇 단계 돼 있죠? 7단계 돼 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공제를 해줍니다. 공제. 그 누진 공제를 하는데, 요 2번에서는, 여기에서는 108만 원을 공제해주고, 여기에서는 108만 원이고, 522만 원. 요거는 1,490만 원. 여기는 1,940만 원이고, 요거는 2,540만 원, 요거는 3,540만 원. 요 공제해 줍니다. 요 공제해 준게 이제 양도세 납부할 세금인데, 그럼 여기 만약에 5천만 원이다, 그죠? 요게 5천만 원 차익이 생겼죠? 그럼 5천만 원은 여기 구간에 몇 번째 들어가죠? 요거 있죠? 요거 맞잖아, 그죠? 8천만 원 이하 요거 들어가죠. 그럼 얼마? 24%에다가 마이너스 요거. 여기에다가 24% 곱하고 빼기 522만 원. 요게 납부할 양도세입니다. 계산하면 간단하죠, 그죠? 요게 계산 1,200만 원 나왔잖아, 그죠? 요거 빼면은 678만 원. 요게 납부할 양도세. 그럼 만약에 3억에 샀다가 5억에 팔았다. 2억 남았죠? 2억 남았다, 그죠? 그 2억은 여기 몇 번째 들어가죠? 2억. 아니지. 여 들어가지. 다섯 번째, 3억이야. 이거 1억 5천 초과, 여기 들어가지. 몇 프로? 38%. 마이너스 1,940. 여기에다가 38% 곱하고 빼기 1,940 하면 돼. 요게 납부할 양도세다. 요게 2억에다가 38% 하면은 7,600만 원. 그 7,600만 원에다가 1,940만 원 빼니까 5,660만 원. 요게 납부할 양도세입니다. 알겠죠? 그죠? 예, 세금. 요런 식으로 계산하면 된다. 요거면 다할수 있겠죠? 그죠? 세금 계산하는 거는. 만약에 10억에 샀다가 18억에 팔았다. 땅을 얼마 남았죠? 8억 남았잖아, 그죠? 8억은 어디 들어가죠? 마지막 얘기잖아, 그죠? 5억 초과 몇 프로? 42% 빼기 얼마? 3,540만. 여기다가 42% 곱하고 빼기 3,540만. 요게 납부할. 그럼 이걸 곱하니까 얼마냐 하면은
33에 60만원 하고 하니까 3억 60만원 나오네. 요게 납부할 양도세입니다. 그 8억 남았잖아. 양도세 상당히 높죠, 그죠? 42%니까. 42%. 50%보다 조금 적잖아. 그 세금이 굉장히 크죠, 그죠? 양도세가 이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10억에 샀다가 18억에 팔았는데 미등기로 팔아. 등기 안 하고 팔았다. 등기 안 하고 이거 70%입니다. 여기 70%. 그 5억 6천만 원. 세금이. 그런데 우리 실제 낼 때는 여기에다가 10% 더 내야 됩니다. 모두 10%. 아까 왜 취득세 부가세 있었죠, 그죠? 두 개 있었잖아. 10%하고 20%, 그죠? 양도세는 10% 더 냅니다. 그럼 만약 이때 낼 때 이게 678만 여기 10% 더 내야 되니까 한 750만 원 좀 되겠죠. 이거는 3억 3천만 원. 알겠죠? 낼 때 10% 더 언제 낸다. 알았죠? 이게 양도세다. 계산은 그럼 요 구간을 보고 요것만 안다면은 양도세 계산하는 거는 간단하죠, 그죠? 다 할 수 있겠죠, 그죠? 세금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보세요. 1억 주고 샀다 그랬습니다. 1억이 우리는 샀는 가액이다, 그죠? 이걸 뭐라 하죠? 취득가액. 요거 1억 5천에 팔았다, 무슨 가액? 양도가액. 5천만 원 남았다, 이걸 뭐라 하고? 양도 차익. 그죠? 요거는 세율. 양도 차익에다가 세율을 곱한 거, 이게 세금이다. 그런데 내가 보세요. 1억 주고 샀는데, 1억 주고 취득을 했는데, 취득 시에 비용이 들어갔다. 취득 시에 비용. 취득 시 비용이 어떤 게 들어가죠? 취득할 때 어떤 비용? 네? 그렇죠.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 또 뭐 들어가죠? 그지 뭐, 법무사 비용, 또. 그렇지, 취득세. 들어가죠, 그죠? 얘는 비용 들어갔다. 만약에 천만 원 들었다, 들어갔다 볼게요. 들어갔다. 그럼 팔 때, 내가 양도할 때도 비용이 들어가죠? 이때는 어떤 비용 들어가죠? 팔 때는? 내가 중개수수료. 그죠? 이런 비용 들어가는. 만약에 천만 들어갔다. 예를 들었습니다. 이걸 내가 샀다가 팔기 전까지 보유하고 있다. 요 보유 단계에 또 비용이 들어갔다. 이때는 어떤 비용 들어가죠? 그 재산세 들어가는데 그거는 안 해줍니다. 안 치줍니다. 여기 아까 제가 여기에 비용으로 보는 거는 요 취득세만 해줍니다. 취등록세.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만은 요걸 취등록세만 비용으로 간주하고 다른 비용들은 요 비용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세금 중에서는 무슨 세만? 취등록세만 요거 필요경비를 하는 겁니다. 그럼 보유할 때 어떤 비용 들어갈까요? 그렇지. 수리비 들어가지. 뭐 쉽게 그죠? 수선비. 그렇죠? 그죠? 수선비에 이런 비용이 만약에 2천만 원 들어갔다. 인테리어 나름입니다. 리모델링 같은 거는 고해. 예, 들어갑니다. 리모델링 같은 거는 발코니 확장 이런 거 들어가고 그 싱크대 이런 거 안 들어가고 그런 거 안 해주고 요 취득가액에다가 요런 비용이 들어가고 보유시에도 비용 들어갔다 그죠? 양도시에도 비용 들어갔다면은 요런 비용들은 모두 공지해 줍니다. 알겠죠? 공제해 준다. 그러면은 이런 비용을 공제해 주고 나면은 양도 차익은 5천만 원 아니죠? 얼마가 될까요? 천만 원 되잖아. 그죠? 천만 원. 그죠? 그러면 천만 원이면은 세금이 얼마죠? 1200만 원 이하 아니고 요 들어가죠? 몇 프로? 6%. 60만 원. 그럼 우리 조금 전에 5천만 원 계산하면 이거 나왔잖아. 678만 원인데 요런 비용이 있다면은 공제받으면은 60만 원만 내면 되죠. 그래, 이런 비용이 있으면 공제해준다. 이런 비용을 우리 뭐라 하느냐. 필요경비라 이랍니다. 필요경비. 예, 그래서, 그럼 양도가액 1억 5천만 원에서
이런 취득가액이나 취득시 비용, 보유시의 비용, 양도시 비용이 있으면 모두 공제해 준다. 이 전체를 묶어서 우리는 무슨 경비? 필요경비라 이랍니다. 알았죠? 필요경비. 예, 그래서 양도가액에다가 요것도 빼주고 취득시 비용도 빼고 보유시의 비용도 빼고 양도시 비용도 뺀 거다. 그죠? 요걸 양도차익이라 한다. 알겠죠? 양도차익. 그래서 우리는 세금이라는 건 항상 순수한 이익에서 세금 내는 겁니다. 순수한 이익. 무슨 말 알겠죠? 양도세 같은 경우는 이게 1억 5천만 원, 내가 1억 5천만 원 팔았지만은 비용이 이만큼 들어갔다. 요거 다 빼고 나니까 순수한 이익은 천만 원 남았다. 그 천만 원에 대한 세금이 무슨 세죠? 양도세다. 알겠죠? 예, 그러면은 이걸 이제 우리가 식으로 표시하는데 요 비용이 있죠? 취득시의 비용은, 요 비용은 요 취득가액에 플러스 해버립니다. 이렇게 플러스 하고. 요거는 따로 표시 안 하고 합쳐버립니다. 그러면 취득가액이 얼마? 1억 천. 양도시 비용이 있죠. 요 양도시 비용을 우리 앞으로 양도비라 합니다. 이건 알겠죠? 그죠? 양도비용, 양도비. 예, 그런데 요 보유시의 비용이 있죠. 요 비용 이름이 어렵습니다. 말이. 요 비용을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자본적 지출. 이렇게. 좀 어렵죠? 그죠? 다들 하세요. 시작. 자본적 지출. 한 번 더 시작. 자본적 지출. 요거는, 요거 반대말이 뭐냐 하면은 수익적 지출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요거 두 개는 뭐냐 하면은 수선비인데, 수선비인데 돈이 이거는 많이 들어간 거. 요건 돈이 조금 들어간 겁니다. 즉 말해서 이건 어떤 그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수명을 연장시키는 지출을 자본 지출을 하고 현 상태 유지 비용을 비용 처리하는 거는 수익 지출을 한다. 요거는 자산 원가에 포함하는 거. 그걸 우리 회계학에서 해서 요렇게 표현합니다. 자본적 지출이다. 돈이 많이 들어간 거. 그 요런 게 어떤 거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리모델링 같은 거. 요런 거. 요런 거는 자본 지출로서 공제 받는데 수익적 지출 요거는 공제 못 받습니다. 요거는 제외. 이따 요런 우리가 교재 보시면은 요런 게 어떤 거다 강의 나옵니다. 책에. 예, 그래 이제 법에서 요런 걸 좀 열거해 놨죠. 그죠? 그러면은 자, 정리해 볼게 보세요. 이 양도가액에서 빼는 거는 요거 묶어서 뭐라 그랬죠? 취득가액 빼고 또 뭐 빼고 자본지출 빼고 또 뭐 빼고 양도비 빼면 되죠. 그게 뭐가 된다? 양도 차익이잖아. 자, 다시 양도가액 마이너스 취득가액 마이너스 자본지출 마이너스 양도비는 양도차익. 한 번 더 시작. 양도가액 마이너스 취득가액 마이너스 자본지출 마이너스 양도비는 양도차익. 그걸 제가 적어드릴게요. 보세요. 이게 양도시 식이다. 그죠? 양도가액 마이너스 취득가액 마이너스 자본적 지출 마이너스 양도비는 양도차익. 알겠죠?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갈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갈로로 해버리면은 요걸 플러스 하면 되죠. 같은 거잖아. 그죠? 요렇게. 그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비를 뺀 게 양도차익이다. 요 갈로 속을 우리는 한마디로 표현할 때는 필요경비라 한다. 알았죠? 필요경비고 요거 두 개 있죠.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를 따로 떼서 표현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라 하기도 합니다. 요걸 뭐라 한다? 시작. 기타 필요경비. 그러면은 양도 차익은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죠? 양도가액 마이너스 필요경비는 양도 차익. 또 양도가액 마이너스 취득가액 그리고 플러스 기타 필요경비는 양도 차익.
또는 양도가액 마이너스 취득가액 자본지출 양도비는 양도차익이다. 그죠? 같은 말이죠, 모두. 그죠? 필요경비를 뺀다.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뺀 거는 양도차익이다. 요 양도차익에다가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만약에 3년 이상 보유했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은 공제해주겠답니다. 그걸 뭘 하나 이라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라 한다. 자, 따라서 시작. 장기보유 특별공제. 한 번 더 시작. 장기보유 특별공제. 몇 년 이상? 3년 이상. 3년 이상. 예. 이건 뭐냐 하면은 매년 우리는 매년 물가가 상승하죠. 그죠? 요 물가가 매년 상승한 부분만큼 공제해 주겠답니다. 물가 상승 부분. 물가는 매년 올라가죠. 그죠? 물가가 올라가는 건 항상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올라가는데, 이 물가가 올라간 것만큼 만약에 우리가 보유기간이 만약에 길어지면은 물가는 점점 올라가죠. 그죠? 올라가니까 보유기간이 길어지면은 이 양도 차익이 점점 커지겠죠. 물가 올라가니까, 그죠? 가액이 올라가니까. 그럼 오래 보유했다고 세금이 양도 차익이 크다는 건 세금 많이 내야 되잖아. 오래 보유했다고 세금 많이 내는 거는 모순이죠. 그래서 물가가 올라간 것만큼 요거는 공제해 주겠는데, 작년까지는 1년에 3%씩 공제해 줬습니다. 1년에 3%. 평균 물가 상승률을 3% 봤거든요. 올해부터는 이게 1년에 2%씩만 공제해 줍니다. 알았죠? 바뀌었습니다. 계속 우리가 1년에 3% 해주다가 금년부터는 2%만 공제해 줍니다. 알겠죠? 1년에 2%. 그런데 2년까지는 안 해주고 3년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됩니다. 알겠죠? 3년 이상. 그래서 그러면은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3년 이상 해준다. 그죠? 예, 따라서 요거는 3년 이상. 3년 이상 1년 단위로 해줍니다. 3년 이상 4년 미만. 또 4년 이상. 5년 이상. 6년 이상. 7년 이상 해서 10년 이상 하다가 최대 15년까지 해줍니다. 그 1년에 2%니까 3년에서만 몇 프로겠죠? 몇 프로? 6%. 4년 이상은 8%. 5년 이상은 10%. 6년 이상은 12%. 7년 이상은 14%. 하다가 15년 되면 몇 프로? 30%. 15년 이상은 30% 공제해줍니다. 그럼 요게 이제 마지막이니까 15년 이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20년 보유해도 30%, 30년 보유해도 30%, 최대 30%까지 공제해준다. 아, 이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다. 그럼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고 난 그 차익을 뭘 하느냐? 요걸 우리는 양도 소득이다. 요래 부릅니다. 이거 구분하기 위해서 양도소득이라 하고, 여기에서 250만원 공제해 줍니다. 여기에서 250만원 공제해 주는데 그걸 우리는 기본공제라 이랍니다. 무슨 공제? 기본공제. 이걸 우리가 여기에 다 적어드리면 이래 됩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이걸 빼고, 요거 뺀 금액이 이제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이 되고, 이 과표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요게 바로 우리가 납부할 양도소득세 요게 되죠. 세금 이렇게. 그래서 양도차익에다가 3년 이상 보유하면 공제해주고, 그리고 요게 250만원 공제해줍니다. 그 우리가 양도소득이 250만원 까지는 세금 안 내죠. 250만 원 공제돼 버리니까,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기본 공제는 250만 원 그랬습니다. 250만 원. 요 250만 원 있다. 우리가 과세 대상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부동산을 합해서 1년에 250만 원, 주식 묶어서 250만 원,
그리고 또 파생상품 250만원 요래 공제해 줍니다. 해주는데 3등분 해주는데 요거는 1년 내에 기간은 1년이다. 1년 알겠죠? 1년 내에 무슨 말이 하면은 만약에 내가 3월 달에 토지를 팔고 양도소득이 예를 들어서 200만원 생겼다. 8월 달에는 건물을 팔았다. 건물을 팔고 양도소득이 또 300만원 생겼다. 1년에 한도가 얼마라 그랬죠? 250만원. 여기 부동산 250만원 그랬잖아. 요 200만원 공제받았죠. 여기서 얼마 공제받는다? 50만원. 1년에 한도가 250만원이니까 요거는 250만원 세금 내야 되지. 그죠? 여기 200만원, 여기 50만원만 공제받는다. 1년 한도가 250만원. 그 1년에 250만원만 공제받고 주식은 따로 또 250만원. 요 파생상품 따로 250만원씩 공제받는다. 그러면 총 전체 요래 받은 최대 얼마죠? 750만원까지. 이걸 뭐라 한다? 시작.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다. 알았죠? 그럼 만약에 내가 1억 주고 샀다. 토지를. 이걸 1억 5천에 팔았는데 내가 5년하고 8개월 보유했었다. 땅을 샀다가 1억에 샀다가 5년 8개월 내가 가지고 있다가 알겠죠? 1억 5천에 팔았답니다. 1억 5천에 팔았다. 네. 그러면은 이때 양도세가 얼마냐? 자, 1억에 샀다가 1억 5천에 팔았으니 얼마 남았죠? 5천 남았잖아. 그죠? 5천만 원 남았는데 여기 양도 차익이다. 5년 8개월 보유했으니까 3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공제받는다. 요 공제를 뭐라 부른다? 시작. 장기 보유 특별 공제. 1년에 몇 프로? 2%. 5년 이상이니까 요게 2 하면 몇 프로? 10%죠. 요 금액의 10%. 그렇죠. 5천만 원에 10%니까 500만 원. 요거 공제받는다. 받고 나면 얼마? 4,500만 원 남았죠. 이 4,500만 원을 양도소득이라 하고 여기에다 또 얼마 공제? 250만 원. 그럼 얼마? 4,250만 원에 곱하기 뭐죠? 세금. 이렇게. 요렇게 계산합니다. 알겠죠? 요거는 4,250만 원 몇 프로? 여기 15%. 마이너스 몇, 얼마? 네? 마이너스 108만원. 예. 요게 납부할 세금. 요렇게. 알겠죠? 그죠? 자, 요걸 뭐라 부른다? 양도 차이. 요거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요거는 양도 소득. 양도 소득 기본 공제 과세 표준이랍니다. 한번 해볼게 보세요. 자, 이번에 2억에 샀다가 요걸 내가 3억에 팔았다. 토지를. 요 토지는 10년 하고 3개월 보유했다. 땅을 샀다가 그럼 얼마 남았죠? 1억. 1억 남았잖아요. 근데 요 10년 보유했으면 공제가 몇 프로? 20%. 그럼 1억에 20% 얼마? 2천만 원. 그죠? 2천만 원 빼고 바로 250만원 또 뺀면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이렇게 바로 하면 되죠. 그죠? 자, 다시 여기 1년에 2% 20%잖아. 그죠? 여기 20%니까 2천만원 빼고 요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여기 뭐죠? 기본 공제 250만원. 그럼 1억에 2천 빼면 얼마? 8천 빼면 얼마죠? 7,750만원. 요게 과표. 요게 몇 번째 나와 있죠? 저 뒤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 곱하기 몇 프로? 빼기 얼마? 이러면 양도세 넣어버립니다. 여기에다가 곱하기 24% 마이너스 522만원. 그래서 그걸 계산할 때는 양도 차익에다가 빼준 거 두 개다. 그죠? 하나는 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또 하나는 기본 공제. 알겠죠? 기본 공제. 앞으로 요걸 우리가 이제 기니까 요래 표현할게요. 기본 공제 한다. 알았죠? 기본 공제. 예.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한번 계산 한번 해봅시다, 이제. 내가 만약에 5억에 샀다가
토지를 이걸 팔았는데 3억에 팔았다. 8억에 팔았다. 보유기한은 17년 2개월 보유했다. 응? 그 양도시 얼마고 계산할 수 있겠죠? 3억 남았잖아, 그죠? 3억 남았다, 그죠? 3억. 여기에다가 3년 이상 보유했다. 1년에 몇 프로? 2%. 최대 몇 년? 15년이잖아. 15년. 그 몇 프로? 30%. 여기에 30%. 얼마? 9천. 이거 알겠죠? 빼고. 또 얼마 빼고? 250 빼고. 끝났잖아, 이렇게. 알겠죠? 요렇게. 빼면 얼마? 2억 천. 요거 빼니까. 예, 네, 2억 750. 2억 750만 원은 몇 번째 있죠? 여기 있네. 3억 이하. 맞죠? 그죠? 곱하기 얼마? 38% 마이너스 1940. 여기에다가 곱하기 38% 마이너스 1940만 하면 여기 납부할 양도세. 낼 때는 여기다 10% 더 얹어내야 됩니다. 알겠죠? 실제 내는 거는 이렇게 계산한다. 그죠? 여기까지 알겠죠? 그죠? 자, 그럼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보세요. 자, 차례대로 시작. 양도가액, 취득가액, 자본재지출, 양도비, 양도차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 양도소득, 기본공제, 과세표준세율까지. 알겠죠? 그럼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부분, 요거 이해했다, 그죠? 요것도 이해했죠, 그죠? 이거는 물론 등기가 돼야 됩니다. 등기 안 된 건 안 해주고, 요 특별공제는 등기가 돼야 되고, 요것도 등기가 필요한 자산 등기돼야 되는데, 요거 대상은 다르죠. 요 대상은 부동산과 입주권만 해주겠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부동산과 입주권 해주고, 요거는 모두 다 해준다. 기본 공제는 다 해주는데, 그걸 3등분 해서, 부동산 등 250만원, 주식 등 250만원, 파생상품 250만원, 이렇게 구분해서 3등분해서 1년에 250만원 해주고, 요거는 부동산과 입주권을 해주는데, 원래부터 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제외되는 곳이 있죠. 안 해주는 곳이 있다. 제외. 조정지역. 초정지역에 2주택 이상 소유자 집을 두 재산 가지고 있으면은 그 집을 팔 때는 안 해준답니다. 알겠죠? 예. 요 우리 세종시는 초정지역 맞죠? 그죠? 집 두 채 가지고 있다가 판다. 집을 내가 만약에 이 세종시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다. 두 채나 세 채 가지고 있었다. 그죠? 요 집 팔 때는 이걸 아무리 오래 보유했다 하더라도 요 공제 안 해주겠답니다. 알겠죠? 집을 두 채 가지고 있으면 안 해준다. 한 채 가지고 있을 때는 가능한데 두 채는 안 해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조정지역의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제외된다. 금년부터입니다. 자, 일단은 요래 하고, 여기까지 알겠다. 그죠? 자, 그럼 지금 우리가, 1억에 샀다가 1억 5천에 팔았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 말하면 1억에 샀다가 1억 5천에 팔았는데 이 금액, 1억이나 1억 5천 하는 거는 이 금액들은 실거래가일까요? 기준시가일까요? 이 금액. 그렇죠. 실거래가를 합니다. 알겠죠? 실제 거래가입니다. 요거는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겁니다. 정해놨는데 실거래가의 약 80%, 아파트 기준하면은 실거래가의 약 80% 정해놓은 게 기준시가다. 요거는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거다. 알겠죠? 국세청에서. 우리가 하는 양도세는 항상 뭐라 한다? 실거래가다. 아, 양도소득세, 요 양도소득세는 항상 실거래가로 한다. 알았죠? 실거래가다. 그러면은 양도가액도 실거래가. 그죠? 요것도 실지 거래, 양도가액. 요것도 실제 취득가액. 요것도 실제 자본적 지출, 요것도 실제 양도비다. 그죠? 모두 실제 금액, 실제. 실제 우리가 취득가액, 실제 양도가액, 실거래가입니다. 요게 원칙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만약에 상가를 하나 팔았다. 상가를 10억에 팔았습니다. 요 상가를 내가 살 때 이 상가를 얼마에 주고 샀느냐 하면은 요걸 예를 들어서 그죠? 7억에 샀다. 그리고 보유시에 비용이 들어갔는데 요게 자본적 지출 8천만 원 들어갔다. 팔 때 또 비용이 들어갔다. 중개수수료가 한 2천만 원 들어갔다. 그럼 이때 요 자료를 보고 양도 차익이 얼마죠? 응? 10억에 팔았다, 그죠? 7억, 요거 다 빼면 되죠? 다 빼면 되잖아. 그죠? 2억, 맞죠? 그죠? 2억, 이렇게. 실무에 가면 거의 뭐 이러면 다 끝나버립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개업 하시면은 거의 다 이런 거잖아. 그죠? 이게 원칙이다. 이게 원칙. 이래. 이거 빼면 되지 뭐. 그죠? 취득가액 빼고 자본 지출 빼고 양도 빼면 됩니다. 알겠죠? 요 양도 차익에다가 뭐 여기에다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있으면 빼고 기본 공제 빼면 되잖아. 세금. 그게 납부할 세금이다. 그런데 이제 자, 보세요. 이런 경우 있더라고요. 그죠? 특별한 경우다. 이 금액을 알 수가 없더랍니다. 이거. 내가 샀다가 팔았는데, 취득 시에 얼마 주고 샀는지 실거래가를 알 수가 없는 경우 있겠죠. 그죠? 요걸 모르겠는 경우, 특별한 경우다. 그죠? 언제 모르겠죠? 어떨 때? 그냥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는 대로. 요걸 모르겠더라.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샀던 땅을 내가 팔았다, 그죠? 옛날에 샀다 보니까 얼마 주고 샀는지 알 수도 없고, 증빙 자료도 없을 수 있잖아. 그, 요런 경우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 요런 경우는 예외로 이게 원칙인데, 요걸 모르는 경우가 생기더라, 그죠? 그럼 요걸 모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우리 법에서 증인하였습니다. 요걸 모를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3개월 전후, 매매 사례 가격으로 하랍니다. 매매 사례 가격. 그 말하면 옛날 3개월 전후 매매 유사 물건 매매 사례 가격. 요 매매 사례 가격이 없으면은 감정 평가사가 감정한 가격으로 해라. 요 소액 감정도 옛날 거 감정 못 하니까 요것도 없더라. 할 수 없더라. 그러면은 요거는 환산해서 해라. 환산 가액으로 하고 요것도 모르겠더라.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단계가 기준 시가입니다. 이거는 누가 정해놨죠?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거잖아. 있습니다. 이건 항상. 그래서 요거 없으면은 요래하고 요거 없으면 요래하고 요거 없으면은 요래해라. 요게 뭐다? 기준 시가입니다. 순서가 뭐죠? 매, 감, 환기. 자, 이때 보세요. 요걸 만약에 우리가 이 금액을 알 수가 없다, 그죠? 요걸로 한답니다. 매매 사례 가액으로 한다면은 양도 가액은 실거래가일까요? 매매 사례 가일까요? 다시, 자, 보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 금액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서 매매 사례 가격으로 만약에 계산한다면은 이쪽 양도 가액도 매매 사례 가격으로 할까요? 실거래가로 할까요? 이쪽은 그대로 이걸 합니다. 실거래가. 알겠죠? 실거래가로. 그럼 이쪽을 감정가액으로 한다면 이쪽은 뭐라 하고? 내놔? 뭐라 하고? 실거래가. 환산가액으로 한다면 이쪽도 뭐라 하고? 실거래가로 합니다. 예. 그런데 긴식거래 할 때는 이쪽은 뭐라 한다? 이때는 긴식거래 해줍니다. 왜냐하면은 실거래가와 긴식거래 차이가 한 80% 나나 그랬잖아. 80%, 20% 차이 나버리잖아. 그죠? 그럼 이 금액으로 해버리면 이 금액하고 이 금액 차이가 많이 생기잖아. 세금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 긴식거래 할 때 요것도 뭐라 한다? 긴식거래 해줍니다. 알겠죠? 해주고. 그럼 또 하나. 이걸 모르겠더라. 요거. 요걸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을까요? 양도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응? 오늘 내가 팔았잖아. 오늘 팔았는데 얼마 받고 파는지 모르겠다. 말이 안 되죠, 그죠? 이거 근데 이걸 모를 수 있다. 요건 언제냐?
요거는 내가 양도가를 신고했는데 세무서에서 인정 안 하는 경우입니다. 즉 말해서 요거는 부당신고, 거짓말한다. 금액을 업이나 다운 신고를 했을 때 요 금액 세무서 인정 안 하는 경우다. 알겠죠? 뭐 그런 거는 어떻게 하느냐? 마찬가지죠. 3개월 전후에 매매 사례 가격으로 인정, 요걸 하고, 요게 없으면은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액으로 하고, 이 금액일 때는 환산가액이 없습니다. 바로 내려가 버립니다. 기준 시가로. 이래 하겠다는, 이렇게,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자, 이제, 양도 시에 실거래가를 알 수 없는 경우는 뭐라 한다? 매감기. 취득 시에 실거래가를 알 수 없는 경우는 뭐라 하죠? 매감환기. 알았죠? 매감환기. 요게 시험에 여러 번 많이 나왔습니다. 자, 시험에. 요거 순서 있죠? 요 순서를 흐트러 놓고 나서 순서대로, 차례대로 맞는 거 찾아봐라. 또는 이렇게, 취득 시에 실거래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감기로 하고, 양도 시에 실거래가를 알 수 없는 경우는 매감환기로 하다. 틀렸잖아, 그죠? 바뀌었잖아. 또, 요 환산가액은 양도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취득 시에만 적용하죠. 그걸 말을 바꿔버립니다. 환산가액은 양도 시에는 적용하고 취득 시에는 적용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 알겠죠? 이거 문제 여러 번 많이 나왔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할게 보세요. 양도가액은 원칙은 뭐가 원칙이다? 실거래가가 원칙인데 알 수 없다 뭐라 한다? 매감기로 하고, 취득시도 실거래가가 원칙이지만 이걸 알 수 없다 뭐라 한다? 매감환기. 이 금액을 우리는 실거래가다, 그죠? 이쪽은 모두 실거래가죠. 요거는 우리가 실거래가다, 그죠? 실제, 실제, 모두 실지잖아, 그죠? 그럼 이런 금액들은 실거래가 아니죠? 그죠? 매매, 감정, 환상이 실거래가 아니잖아, 그죠? 그럼 뭐라 하느냐? 추계 결정 가액이라 이랍니다. 추산하여 계산한 가액이다. 에? 요, 우리가 추산하여 계산한 가액이라 해서 추계 가액이라 합니다. 알겠죠? 자, 보세요. 이제 마무리. 자, 자, 요, 보세요. 요런 금액으로 할 때는 요거 그대로 실거래가인데, 요런 금액을 바로 무슨 가액이라 그랬죠? 추계 가액이라 그랬습니다. 요 추계 가액으로 계산할 때는 요거 인정 안 해주겠답니다.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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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인정 안 해준다. 요거 인정, 불인정 안 해주겠답니다. 알겠죠? 요거 안 해주고, 요걸 할 때는, 요걸 할 때는 요거 인정 안 해줍니다. 알겠죠? 요 돈이 얼마 나갔든 요거는 인정 안 하고, 그냥 요거 대신에 3% 빼주겠답니다. 3%. 부동산은 3%. 고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7%. 그 나머지는 1% 공제해준다. 미등기 부동산은 0.3% 공제해줄게. 요게 바로 뭐냐? 요 금액. 요 취득시 기준 시가에 3%, 7%, 1% 해주겠답니다. 다시. 요 실거래가로 하지 않고 요런 매매 감정 환산 기준 시가로 계산할 때는 요거 인정 안 해주겠답니다. 알겠죠? 안 해주고 부동산은 몇 프로? 3%, 7%, 1% 공제해주겠답니다. 그냥 어림해서 요걸 뭘 하나 이라면은 필요경비 계산 공제라 이래 부릅니다. 필요경비 계산 공제라 한다. 알겠죠? 3%, 7%, 1% 시작. 필요경비 계산 공제. 한 번 더 시작. 필요경비 계산 공제. 요게 자는 어림했다는 말입니다. 어림 계산했다. 계산 공제. 필요경비 계산 공제율은 몇 프로? 3%, 7%, 1%. 다시. 끝났습니다. 한 번 더. 요거, 요거.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다시. 요 금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요거 인정 안 한다, 그죠? 요거 대신에 몇 프로? 3%. 부동산은 3% 해줍니다. 지상권, 전세권은 7%. 나머지는 1% 해주는데 요걸 우리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한다. 이해됩니까?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알았으면 보세요. 이제 이래 옵니다. 자, 이래 와서 요게 실거래가잖아, 그죠? 그럼 이걸 모르겠더랍니다. 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 이걸 몰라서
이걸 몰라서, 이제, 이걸 모르잖아, 그죠? 이걸 몰라서, 그죠? 요거 보니까 없더라, 이것도 모르겠더라, 요걸 한다면, 요걸, 기준식 걸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 이제, 취득시의 기준식을 확인해봤죠? 확인해보니까, 요게 얼마냐? 6억이더랍니다. 6억. 찾아보니까 6억이더라. 그럼, 요걸 기준식을 하면 요것도 뭘 한다 그랬죠? 기준식을 해야 되잖아. 요것도 견식을 해야 되죠. 그죠? 요것도 견식을 확인해 보니까 8억이더라. 확인해 보니까. 그럼 요때 양도 차익이 얼마일까요? 상각음물입니다. 그죠? 지금 요 설명이잖아. 다시. 요 금액을 알 수 없어서, 취득가를 알 수 없어서, 요걸 보니까 모르겠더라. 그죠? 그래서 나중에 견식을 한답니다. 요걸 김수가 하니까 양도 가액도 김수가 해야 되죠. 그죠? 맞춰줘야 되니까. 요걸 우리가 알아보니까 8억이더라. 알겠죠? 요때 양도 차이 얼마일까요? 응? 양도 차이 얼마일까요? 응? 자. 지금 상가는 부동산이잖아. 몇 프로 공개해준다? 3%. 여기에 3%. 여기 얼마죠? 6억이잖아. 6억에 요건 안 해준다 말이죠. 그죠? 요거 무시하고 요거 대신에 요금액에 몇 프로? 3% 해준다. 이 말 3%. 이해되죠? 그죠? 여기에 3%. 알겠죠? 그죠? 요금액에 3%. 그러면 요걸 안 해준다 이 말이잖아. 그죠? 무시해버리고 36이 얼마? 18. 아, 1800만 원이네. 그럼 빼고 여기서 빼고 빼면 되잖아. 1억 8200만 원. 요게 양도 차익이다. 요거 세금 내면 됩니다. 이렇게. 요걸 뭐라 한다? 요걸 뭐라 부르고? 필요경비 계산공제. 요거는 부동산. 미등기. 미등기, 요건 등기, 미등기. 예. 그 미등기일 때는 0.3% 해줘요. 알겠죠? 부동산은 3%. 요거 이따 다시 책에 다 할 겁니다. 지상권, 전세권, 요런 건 7%, 1% 해주는데 요걸 뭐라 한다? 필요경비 계산공제. 이해되죠? 그죠? 요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죠? 그죠? 근데 이런 계산 문제 시험에 안 나와요. 알겠죠? 요거 이해하면 되죠? 이해만 하면 되니까. 자, 잠깐 쉬었다 할게요. 요건 지우지 마세요. 그대로.